예, 하여튼 하는 데까지 가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382페이지 왈 감문 기차 하노이다. 감이 묻습니다. 그 다음을. 그 다음을 묻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20장에. 예, 선비. 어떠해야 선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선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선비. 예. 선비해야 되는데, 처음에, 예, 불욕군명. 그 다음에, 예, 두 번째, 예, 효제로 소문난 사람. 그게 고래야 선비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해야 선비가 될 수 있고,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 다음 단계. 은필신하며 행필과가 경경년 소인제나 역가이 위차인이라. 요런 사람, 그 다음 단계에 요 사람도 이제, 선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세 번째에 들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 예. 은필신하며 말이 반드시 믿었고, 말이, 예, 말을 믿을 수 있고, 말을, 예, 믿었게 하고, 믿을 수 있으며, 행필과 행실을 반드시 과, 아, 과자가 밑에 나옵니까? 없네요. 예, 과단성이 있을 과지요. 과단성. 행동이 과단성이 있는 것이, 그러니까 말은 말을 믿었게 하고, 신뢰가 있고 이 말이죠. 신뢰가 있고 행동은 과단성 있게 하는 것이 그런 사람이 그다음 세 번째 선비가 되는 거죠. 예, 그런 것이 경경년 소인제나 경경년, 예, 경자가 보면은 단단할 경도 있죠. 예, 고집스러울 경 이런 뜻이 있습니다. 고집스러울 경. 경경년 소인. 경경년 하면은 융통성이 없고 완고하다 이런 뜻입니다. 경경년. 융통성이 없고 완고한 소인이지만은, 예, 이런 사람은 믿을만하고, 그리고 행동은 또 과단성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융통성이 없고 완고한 소인이지만은, 그러나 가이위차이니라. 가이위 될 수 있다. 차 그 다음이 될 수 있다. 이런 사람도 선비라고 할 수 있다. 예. 주석가입니다. 과는 필행. 예. 반드시 행한다. 반드시 행하다. 그런 것은, 예, 그러니까 결행할 과단성이 있을 과자죠. 반드시 행하는 것이다. 경은, 경이라 그런 것은 소석지 견학자이라. 소석, 작은 돌이 견확, 구들견, 구들확. 예. 견확하면 굳고 확실한 게 견확입니다. 작은 돌이 굳고 확실하다. 돌은 작지만 그래도 굳고, 과단성이 있고, 그래도 소인이긴 하지만은 자기 믿고 있는 그거를 과단성 있게 밀고 가는 그런 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소석지 견학자라. 예, 소인은, 여기서 말하는 경경년 소인할 때, 소인은, 은, 뭐라는 말이다. 예, 식양지 천점녀라. 식, 예, 식과, 식견과 양, 도량이 천협, 예, 얕고 좁은 거. 얕고 좁은 사람을 여기서는 소인이라 한다. 이 말이죠. 차는, 예, 기 본말이 개무족관이나, 그 본말이 모두 무족관, 예, 볼 것이 없다. 예, 볼 만한 것이 없으나, 연, 그러나, 역, 불해, 예, 해가 되지 않는다. 예, 우리 책에는 무방하다 되어 있죠. 불해, 해가 되지 않는다. 이 위자수, 위대다. 자수가 됨에 스스로를 지킴이 되기에는, 예, 해가 되지 않는다. 요런 소인도, 그 선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인이 유치연이요. 성인이 오히려 유치연, 예, 그를 취하는 것이 있었고, 예, 하차적, 하차,
하의차, 어조수 어자가 생략됐죠. 하의차. 여기에서 아래는 요 단계에서 요까지 세 번 나왔는데 요 여기에서 더 아래로 내려가면 이 말입니다. 더 아래로 내려가면 시정진이니 시정 아 시정진 예, 시정의 무리니 에, 불가위 사의니라. 불가위 될 수 없다. 사 사가 선비가 될 수 없다. 요까지는 선비라고 할 수 있다. 예. 예? 아, 부, 아, 불부. 예. 다시 붙자죠. 불부. 너, 내가 뭐라고 읽었습니까? 아, 불가라고 읽었습니다. 불부. 아, 다시 붙자죠. 다시. 예. 불가위. 예. 선비가, 아, 선비라 할 수 없다. 예. 그 다음에, 왈. 금지 종정자는 하여하니 있고, 아, 그러니까 이제 자공이 또 묻습니다. 지금 종정자. 정치에 동, 종사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니까 자활, 희라, 두소지인을 하족 산나리오. 희, 희자가 네, 슬플 희지요. 슬플 희인데, 아, 감탄사, 감탄사로 쓰이지. 아, 두소지인을, 두, 예, 두는 말두자지요. 소, 소는 한 말하고 두 대가 들어가는 게 소라고 되죠. 그러니까, 예, 한 말이나 한 말 두 대들이의 사람, 한 말밖에 한 말, 예, 아주 작은 국량이 좁은 사람을 하족산 어찌 예, 좋게 따질 것이 있겠는가? 아, 어찌 세말 것이 있는가? 지금 정치에 종사하는 사람은요, 요 세 번째 단계 여기도 안 온다 이런 얘기죠. 아, 지금 우리나라 현실하고 정치인들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지요. 예. 금지 종정자는 개, 여, 노 3가지 속이라. 아, 금지 종정자라 하는 것. 지금의 정치에 종사하는 자. 그러니까 지금 그는 공자 당시니까 아, 그때는 노나라 3가, 아, 맹손, 숙손, 개손, 아, 3가의 무리, 예, 3가지 속. 속으로 하면 무리 속이고, 요 속자는 촉으로 하면 이을 촉이죠. 이을 촉, 무리 속. 예, 예, 노나라 3가의 무리, 무리와 같다. 희라 하는 것은 슬플 희인데, 여기서는 심 불평성이라. 마음이 불평, 평하지 않은 소리. 마음이 편안하지, 예, 공평하지 않은 소리다. 두라 하는 것은 양명, 두, 말 두자죠. 말이라 하는 것은 양, 양의 명칭이니 용십승이요. 용, 용납하다. 십승. 열대, 열대가 한 말이죠. 열대를 용납하고 소라 하는 것은 소. 소는 한 말 두 대, 들이 대그릇 소, 이래 되죠. 한 말 두 대, 두 대 되는 대그릇. 소라 하는 것은 죽기. 예. 그러니까 대나무 그릇이니 용, 허용하다. 두 이승, 한 말 두 대를 용납하는 것이니 두소지인은, 두소지인이라는 것은 은, 에, 비세야라. 비세, 에, 비루하고 자잘하다. 비루하고 자잘한 사람이다. 사람을 말했다. 산, 하족산이리요 할 때 요 산은 수라. 따질 수, 헤아릴 수, 뭐, 예, 헤아립니다. 자공 지문이 매하라. 아, 자공의 질문이 매향, 매향 내려갔다. 그 다음 하면서 자꾸 내려갔죠. 고로, 부자 이시 경지하시니라. 부자께서, 예, 이것으로서, 이 말씀으로서 경계하셨다. 예, 그 다음에 정자왈. 자공지의, 자공의 뜻은 개, 예, 욕위 교교지행하여 문어인자요. 부자고지는 개 독실자득지산이라. 아, 정자왈. 자공의 뜻은 자공은 예, 개는 발읍사고 욕위 교교지행하여 교자가 밝을 교, 깨끗할 교,
깨끗할 교자. 여기서는 깨끗할 교를 쓰겠죠. 교교지행 하면은 희고 깨끗한 게 교교지행입니다. 예, 크고 희고 깨끗한 행동을 하여서, 그러니까 깨끗한 행동을 하여서 문, 알려질 문이죠. 알려질 문어인, 남에게 알려지고자 했고, 욕자가, 앞에 욕자가 있죠. 욕자가 있으면은 요 뒤에 있는 동사에 걸어주죠. 깨끗한 행동을 하고자 하여 해도 되죠. 하고자 하여, 그 다음에 알려지고자 하다. 두번다 걸어주면 우리말로 어색하니까 뒤에 있는 동사에만 걸어주면 되죠. 욕문, 알려지고자 했다. 어인, 사람에게 알려지고자 했고, 부자고지, 부자께서 고해진 것은 개, 독실, 자득지산이라. 개 모두 독실하여, 자득. 자득하면은 요 득자가 만족할 득. 그러니까 자득하면은 스스로 터득하는 것도 터득할 득 아니면 만족할 득두개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여기서는 만족하다고 우리 적게 되겠죠. 독실이 스스로를 만족하는 일이다. 만족하게 하는 일이었다. 이러면 되겠죠. 그 다음에 21장 가겠습니다. 자왈. 부득 중앙이 여지인된 필략 광견호인저. 광자는 진치요, 견자는 유소불이야니라. 자왈. 부득 중앙이 여지인된 요 마릴리가 있으니까 아니불은 뒤에 있는 동사에 걸어주면 되겠죠. 득 중앙, 중앙을 얻어서. 중앙은 중도의 선비죠. 중도의 선비를 얻어서 불려 함께 할수 없다. 더불어 할수 없다. 지 그들과 함께 할수 없으면, 그러니까 중도의 선비를 얻어 가지고 그들과 제자로 삼아 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게 할수 없으면입니다.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필야 광견호인저 광 광자와 견자, 광자와 견자를 얻어서 함께 하겠다. 이런 얘기죠. 광견. 광은, 미칠 광, 뭐, 열광적일 광. 여기서는 열광적인 사람이 광자죠. 열광적인 사람. 그 다음에 견자는, 요 보면 고집스러울 견 되죠. 고집센 사람. 중도의 선비를 얻어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할수 없으면은 광자나 견자를 얻어서 그들과 함께 한다. 이런 얘기죠. 요 광견 요거는, 앞에 한번 나왔었는데, 공야장 21장에 있습니다. 공야장 21장. 149페이지 펴보이소. 149페이지 21장. 자제진하사. 공자께서 제진, 진나라에 계시면서 왈 말했다. 귀여인저, 돌아가야겠다, 돌아가야겠다. 오당지 소자 관관하여 비연성장이요. 오당의 소자들이 관관하다. 여기는 관관이죠. 관관인데, 관관하면은, 뜻은 크지만은, 이른 소략하다. 이래 되어 있죠. 그런 사람이 광간이고, 여기서는 말하는 건 지금 광견입니다. 광견. 그러니까 광자는 큰 소리만 치고, 뜻은 크니까 큰 소리는 치는데, 그렇다고 나쁜 짓은 안 하겠지요. 견자는 고집스러울 견인데, 고집스럽게 자기가 뭐, 아주 작은 그거를 지금 고집한다. 그렇다고 해서 나쁜 쪽으로 흘러가는 건 아닙니다. 나는 이게 옳다 하면서 옳은 거를 고집을 피우는 사람이 견자거든요. 광자는 진치요, 견자는 유소불위 아니라.
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 미친 자 아니면 뭐 열광적인 자라는 그런 것은 광자라고 하는 건 진취 진취적이다. 진취적인 사람이 광자고, 그 다음에 견, 고집스러울 견, 고집스럽다. 그런 사람은, 고집스럽다. 그런 것은 유소불이, 하지 않은 바가 있다. 고집을 피우기 때문에, 이건 내가 안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절대 안 하는 그게 바로, 견자입니다. 하지 않는 바가, 옳지 않은,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 옳지 않기 때문에 이건 절대 안 한다. 그는 그러니까 광자 견자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잘 가르치면 되겠지요. 그다음에 부득 중망할 때 항은 도 도다 중항이 중도다 이 말이죠. 중도의 사람 중도의 선비다. 항은 도다. 광자라 하는 것은 광자는 지극고이 행부름이요. 지. 뜻이 지극히 높다. 뜻은 아주 높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아주 뜻은 높으나 행동은 가리지 않는다. 행동은 그렇게, 그까지 못 가고, 그냥 뜻만 큰 사람이 광자지요. 그 다음에 견자, 고집스러울 견. 견자라 하는 것은 지 미급이 수유여라. 아는 것은 미치지 않는다. 공부는 많이 안 하고, 그냥 사는 사람인데 지혜는 미치지 않으나 수유여 수는 지키는 것은 남음이 있다. 그런 사람이 견자다. 성인이 본 욕득 중도지인이 교지라. 욕자가 있는데 조동사가 있는데 요 말일리가 있으니까 뒤에 있는 동사에 걸어주면 되겠죠. 욕득 중도지인 중도지인을 얻어서 교지 욕교지죠. 욕교지 가르치고자 하다. 중도의 사람을 얻어서 가르치고자 했으나 연 그러나 이 불가득이요. 이미 얻을 수 없고 그러니까 중도의 사람을 얻고자 하는데 그런 사람은 없다. 이미 얻고 연 그러나 연 불가득이요. 그다음에 그리고 도덕 근후지인적 한갓 얻다. 근후한 사람을 얻으면 근후한 사람은 조심스럽고 중후한 사람입니다. 조심스럽고 중후한 사람. 근후한 사람을 얻으면 미필능 자진발이 유의하라. 그러니까 근후한 사람을 얻으면 어떻느냐? 반드시 능이 스스로 진발이 분발이거든요. 진발하여 미자는 말일리가 있으니까 뒤에 걸어주면 되겠죠. 미유 능이 분발하여 미유 있지 않다. 유의는 훌륭한 일을 하는 게 유의라 그랬죠. 스스로를 분발하여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있지 않다. 그러니까, 근후지인은 좋은 것 같지만은 이 사람은, 조심스럽고 중후하기 때문에, 분발해가지고 훌륭한 일을 하려고는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불량 뭐만 못하다. 득차 광견지인만 못하다. 이러한 광견지인, 광자와 견자를 얻는 것만 못하다. 그러니까 광자나 견자가 근우한 사람보다 훨씬 낫다고 지금 보는 거죠. 그러니까 광견 불약은 뭐만 못하다니까 뭐만 못하다 득차광인 이 광견한 사람을 얻는 것만 못하니 그러니까 근우한 사람이 그런 겁니다. 그보다 못한 게 근우지인입니다. 광견보다 못한 거 이니 유가
임기지절이 격려 제억지하여 이진어 도요. 오히려 가, 뭐 할 수 있다. 임기지절 인하여 지절 뜻과 절개로 인하여 격려 제억은 억제입니다. 격려하고 억제지 그들을 격려하고 억제하여 하여 다음에 서 있잖아요. 접속사죠. 진어도 도에 나아갈 수 있다. 요 가짜를 여기에 걸어주면 되겠죠. 가진이가 되지. 가진 나아갈 수 있다. 도에 나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광견한 사람은 광자나 견자는 지절로 인하여 격려하고 억제하여 도에 나아가게 할 수가 있다. 나아가다가 이거는 나아가게 하다 해야 되겠죠. 나아가게 할 수 있고 광견한 사람은 이게 잘 격려하고 억제하면은 도에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있고 비여 기종어 차이라. 비는 뭐한 것은 아니다 하면 되겠죠. 여 허여한 것은 아니다. 종어차 여기에 마침을 여기에서 마침을 마칠 뿐임을 허여한 것은 아니다. 여기가 뭡니까? 여기 어차 할 때 여기는 광견한 사람입니다. 광견한 사람에게 마칠 뿐만이 아니다. 그러니까 광견한 사람을 광자와 견자는 어떻게 합니까? 광자와 견자는 괜찮지만은 거기에 그치게 하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됩니까? 중도에 나아가야 되거든요. 중도에 나아가는 게 목표인데 중도를 못 얻었으니까 광견한 사람을 얻어가지고 그 사람을 중도에 나아가게 예, 해야 되겠죠. 그래서 비여 허여한 것은 아니다. 뭐를 종어차 여기에 광견에 끝날 뿐임을 허여한 것은 아니다. 광견에서 중도로 가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맹자왈 공자기 불욕 중도제시리오마는 공자께서 어찌 불욕 중도를 하고자 하지 않다. 불욕득이죠. 욕득. 얻고자 하지 않았다. 중도지인, 중도인 사람을 얻고자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꼭 얻고자 했지요. 얻고자 했는데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불욕득, 중도지인 요게 생각했다 보면 되겠죠. 그랬지만은 불가필득이라. 반드시 얻을 수가 없었지요. 얻을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사기차야시니 생각하다. 그 다음을 생각한 게 광견자죠. 광견자. 그 차를 다음을 생각하시니 여 금장 증석 목피자. 목피자. 금장과 증석과 목피자. 요 사람들은 도교 쪽인 사람들입니다. 도교. 증석은 증자 아버지지만은 욕호기 풍모무 전에 했다니까. 도가 쪽 생각이 좀 있는 사람이거든요. 금장 증석 목피자는 여기밖에 안 나온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지는 잘 모른다. 하여튼 도교 무리 금장 증석 목피자가 공자지 소위 광년이라. 공자의 이른바 광자, 광견할 때 광자가 아주 열광적인 사람, 뜻만 큰 사람, 그런 사람이 요 세 사람이 광자다. 기지, 요 효효연말, 효, 만족할 효, 클 효, 클 효죠. 그 뜻이 커서 말하기를. 그 뜻이 커서 말하기를. 그러니까 요 광자들, 금장 정성 목피자 이런 사람들은 그 뜻이 아주 커서 말하기를
고지인 고지인이여, 옛날 사람 옛날 사람이여 하고 말하되 이고기행이 이 불어먼자이니라. 이 자가 이때는 평소이라고 되어 있죠. 평소에 고찰하다, 그 행동을 고찰하면 불엄은 여기 이것을 가릴 수가 없다 해가지고 역주일이네요. 역주일. 이고기행은 평소 그 행실을 살펴보는 것이며, 불음은 행실이 말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이 내용은 맹자 진심하 37장에 보인다 되죠. 광자를 우불가득이거든 광자를 또한 얻을 수 없으면 욕득 불설 불결지사이 여지하시니. 요것도 욕자가 있으면서 마릴리가 있으니까 마릴리 뒤에 걸어주면 되겠죠. 예, 더 얻다 불설. 예, 요 설자가 밑에 보면 깨끗할 설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달갑게 여길 설입니다. 불설하면은 달갑게 여기지 않다 합니다. 밝갑게 여기지 않다. 예. 불설, 불결지사. 불결지사를 불결, 깨끗하지 않은 선비를, 예, 선비를 달갑게 여기지 않아서, 않아서 여지, 욕, 여지, 그들과 함께 하고자 하시니, 시 견냐니, 예, 이것이 예, 견자, 고집스러운 사람이니, 예, 시우기차, 이것이 또한 그 다음이다. 불설불결. 불결을 달갑게 이기지 않는 선비. 예, 아까 저 그렇게 해석했습니까? 불설을 불결, 불계를 달갑게 이기지 않는 선비를 얻어서 여지 그들과 함께 하고자 했다. 예, 다음에 22장 하겠습니다. 자왈, 남인이 유원왈, 인이 무항이면 불가이 장 무이라 하니 선부라. 남인이, 남쪽 사람이 유언왈, 예, 요 유는 뜻이 없지요. 언왈, 예, 말을 하여 가로되, 말을, 이것도 직역으로 하면 그렇죠. 남쪽 사람이 말을 하, 유는 빼보고 말을 하여 가로되, 인이 무항이면, 사람이 항이 없으면, 항심이 없으면 불가이 작, 될 작자죠. 불가이 작, 될 수 없다. 무의, 무당과 의사가 될 수 없다 하니, 무당, 이때는 무당과 의사가 아주 천한 직업이거든요. 항심이 없으면은 아주 천한 무당과 의사가, 의사도 될 수 없다. 그는 말이 있으니 선부라. 아, 선, 좋은 말이다. 요 붓자가 끝에 오면 그냥 느낌표 정도로 생각하면 되죠. 남인은 남국지인이라, 남쪽 나라 사람. 남쪽 나라면은 중국에서 남쪽 나라면 초나라 정도 되겠죠. 예, 남국지입니다. 상은, 예, 상구다. 항상하고 오래함이 하는 것이다. 무라는 것은, 무당은 소위 이 교귀신이요. 소위 무하는 것, 교귀신. 귀신과 사귀는 것, 사귀는 것이고, 의원이라는 것은 소위 뭐하는 것, 기사생, 기. 이 밑에 보면은 맡길기 되어 있죠. 붙일기로 많이 쓰이죠. 소위 기, 맡기다. 사생을 맡기는 소위 것, 사생을 맡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천역, 비록 천한 일이죠. 천한 일이나, 요즘은 의사 못 돼가 얘인데, 예,
그 당시에 옛날에는 의사가 천한 일이었답니다. 아, 우, 에, 불가이 무상이니, 불가이, 예, 예, 불가이, 뭐, 할 수 없다, 무, 없을 수 없다, 불가이 무, 없을 수 없다, 아니면 없어서는 안 된다 해도 되죠. 예, 없어서는, 네, 예, 상이, 예, 항, 상이 없어서는 안 되니, 상이 항상함이, 항심이 없어, 없을 수 없으니, 이렇게도 되고, 없어서는 안 되니, 공자 칭기연이 선지하시니라. 공자께서 칭기연, 그 말을 일컫고, 일컬어서 선지, 그것을 좋게 여겼다. 예, 불황기덕이면, 혹 승지수라 하니, 불황, 항상하지 않다. 아, 기덕, 그 덕을 항상하지 않으면, 혹 승지수, 혹자가 승지, 예, 요 승은, 예, 주석에 보면은 진야라 되어있죠. 그러니까, 올리다. 예, 부끄러움을 올린다 하였으니, 차는, 예, 역, 함께 구이효사라. 함께는 뇌풍항이죠. 뇌풍항. 요, 32번째, 뇌풍항께, 예, 주역 32번 뇌풍항께 구삼효의 말이다. 성은 진야라. 되고, 자활. 불점이의니라. 아, 점 보지 않았을 뿐이다. 요거는, 예, 주석에 보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아, 부가 자활하여, 다시 더하다, 자활을 더하여. 요 한 문장 속에 있으면 자활이 다시 안 들어가는데 여기는 22장에 보면 자활이 지금 두 번 나오죠. 처음에 자활 나오고 맨 밑에 자활 불점이니라. 여기 또 자활이 있죠. 그러니까, 예, 다시 자활을 더하여 별 영문냐니, 별 구별하다, 영문, 주역의 글과 구별한 것이니, 기의 미상이라. 그 뜻이 미상이다. 자세하지 않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얘기죠. 네, 양치왈. 군자의 역에, 군자가, 역에 대하여, 구완기점이면, 만일, 완기점, 그 점을 완상하면, 음미하면, 만일 그 점을 음미하면, 예, 지, 알다. 무상지 취수, 무상지 취수. 예, 예. 항상함이 상상, 무상, 항상함이 없는, 없는 것이 무상이 갈지자는 무엇이 주격조사죠. 무상이 취의 부끄러움을 취함을 지, 즉, 알지자. 부끄러움 취함을 아는 것이니, 기위 무상냐. 그 무상이라는 것은, 예, 예, 위하다, 무상을 하는 것은, 예, 역, 개, 역, 불점이라 하니, 예, 점을 치지 않, 예, 보지 않는, 불점일 뿐이다. 점 치지 않을 뿐이다. 아, 라고 하니, 의 역, 약통이라. 뜻이, 예, 또한 약통, 대략통한다. 그 다음에 23장 하겠습니다. 자활.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의불환이라. 아, 그렇죠. 이것도 유명한 말이죠. 예, 화이부동, 동의불환. 군자는 화. 화는, 예, 요 주석부터 보면은 화자는 무괴려지심이요. 되죠. 괴려지심. 예, 예, 거슬이고, 예, 어기는 마음이 없는 것. 그러니까 군자는 화하면서 동하지 않는다. 동은, 역주일 보겠습니다. 화이부동. 화는 맹목적으로 부화하지 않고 이견이나 이의를 적절히 조화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동은 맹목적으로 남의 의견에 부화 내동하는 것이다. 예, 동은 맹목적으로 부화 내동하는 게 동이고, 예, 화는 예, 맹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예, 적절히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군자는 화하면서 동하지 않고, 소인은 동하면서 부화 내동하면서 화는 안 한다. 예, 화자는 무 괴려지심이 괴려지심이 없는 것이고, 괴려 예, 거스르고 어기는 마음이 없는 것이고, 동이라는 것은 유 있다. 아비지가 있다. 아비 아 아첨할 아 비도 아첨할 비지요. 두 개 다 같은 듯 아비 아첨하는 뜻이 있는 게 동이다. 예. 윤치왈 군자는 상의고로 상의 의를 숭상하기 때문에 유부동 동하지 않는다. 동하지 않고 그러니까 부와 내동하지 않고 소인은 상리하니 이익을 숭상한다. 이익을 돈 맞으면 좋아하는 거 이익을 좋아하니 안득이 화리요 안 어찌 득이 득이는 할 요 서이자로 보면 되겠죠. 득이 화 화할 수 있겠는가. 예, 그 다음에 24장 하겠습니다. 자공이 문할 향인이 개호지면 하여하니 있고 향인이 개호지 모두 그를 좋아하면 어떻습니까? 돈 동네 사람들이 그 고을에서 그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 다 그 사람을 좋아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니까 자활 미가야니라 가하지 않다. 다 좋아하는 사람도 가하지 않다. 예. 그 다음에 향인이 개 오지면 하여 아니고 향인이 모두 그를 싫어하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니까 자활 그것도 미가야니라 요도 가하지 않다. 그거는 자공 질문 또 한 거네. 그렇죠. 요 자공이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좋은 질문은 자공이 제일 많이 한다고 보면 되겠죠. 불여는 뭐만 못하다. 에, 향인지 선자 호지, 혼자 호지요. 기 불선자 오지만 못하다. 다 좋아하는 것. 다 좋아하든지, 다 싫어하든지, 그거는 뭐만 못하느냐 하면은 선한 자가 좋아하고 향인 중에 좋은 사람 선한 자가 좋아하고 불선한 사람은 예, 미워하는 것만 못하다. 주석에 보면 좀 자세히 설명은 나옵니다만은 예, 좋은 게 좋다 하는 거 그런 사람은 장인들이 다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 크고, 예. 그, 이제, 악자들은 되게 물러가지고 뭐라 크고, 이런 사람이 좋다. 일단 그런 건데, 예, 주석 한번 보겠습니다. 일량지인은, 의유공론이라, 한 고을 사람은 마땅히 있다. 공론이 있다. 그 동네 그 분위기가 있지요. 연 그러나 기간에 그 사이에 각 이류 자위호이 아니라 공론은 있지만은 그 사이에 각각 류로서 그 부류로서 스스로 호오가 호함이 있다. 저것끼리 부류로서 저것끼리 이거는 좋다 이건 나쁘다 그는 공론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저끼리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선자호지하고 악자부로즈 선한 사람이 좋아하고 선한 사람이 좋아하면은 그건 좋은 거겠지요. 근데 악한 사람이 미워하면은 그거는 그것도 좋은 일이겠지요. 그러면 필기유
구합지행이요. 반드시 있다. 예. 구합. 네. 예. 구차하게 합하는 행동. 행동이 있다. 구차하게 합하다. 영합하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 다 좋아하고 악한 사람이 다 미워하는 거, 이거는 또 영합하는 게 있다. 아, 있고, 그 다음에, 악자 오지. 악한 사람이 미워하고, 악한 사람이 미워하고, 선자 호지. 아, 선자 불호지. 선한 사람이 좋아하지 않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도 미워하고, 선한 사람도 미워하는 거죠. 미워, 다 미워하면, 필기, 무가오지 실리느라. 반드시, 예, 예, 반드시 없다. 가호지 실이 없다. 좋아할 만한 실상이 없다. 이해가 됩니까? 다 좋다 해도, 좋은 게 좋다 해도 안 되고, 아마 그런 거라고 보면 일단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25장 가겠습니다. 자왈, 군자는 이사이 난열야니, 이사, 아, 섬길 사자죠. 아, 이, 시울리, 섬기기는 쉬우나, 난열, 기쁘게 하기는 어렵다. 군자는 잘 섬기기를, 예, 그, 어른 사람, 예, 섬기기는 좋은데 기쁘게 하기는 어렵다. 어려우니, 열지 불이도면 불열야요. 열지, 기쁘게 하기를 불이도, 도로서 하지 않다. 기쁘게 하는 게 도로서 하지 않고 다른 걸로, 뭘, 뇌물을 준다든지, 뭘, 뭐, 다른 걸로, 그냥 그렇게 하면은 불열, 기뻐하지 않겠지요. 않고, 급기사인냐 하여는 기진이라. 급미지다. 사인, 사람을 불일 사자죠. 불이, 불임에 미쳐서는 기지. 예, 그릇대로 한다. 그릇에 맞게 한다. 기자가 또 동사가 되어야 되겠죠. 그릇대로, 그릇에 맞게. 그 사람의 그릇에 맞게. 예, 그 사람은, 외무부 장관에 적당한지, 체육부 장관에 적당한지, 뭐 법무부 장관에 적당한지, 그릇대로, 그렇게 하고, 예. 그 다음에, 소인은, 난사이, 이열야니, 이 난사, 섬기기는 어렵다. 자꾸 뭘 요구를 합니까? 섬기기는 어려우나, 이열, 기쁘게 하기는 좋다. 뭐 돈만 주면 되니까. 기쁘게 하기는, 예, 쉬우니, 열지수 불이도라도 열려요. 기뻐하기를. 도로서 하지 않아도 기뻐하고, 기뻐하고. 급기사인냐, 미치다. 사인, 사람을 불임에 미쳐서는, 예, 구비, 갖추기를 구한다. 갖추어져 있기를 구한다. 사람을 부를 때는, 니는 와, 이것도 못하노. 그걸 해야지. 이런 식으로. 군자는 그릇에 맞게 쓰기 때문에, 딱딱, 그, 자기, 그, 적성에 맞는 일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잘 하는데, 소인은 사람을 볼 때, 니는 왜 이것도 못해? 하면서, 그래 한다. 그걸 완비돼, 갖추어지 있기를 구한다. 그런 얘기죠. 기지라는 것은, 기지. 위, 수기, 재기, 사지자라. 수, 따르다. 예. 예. 재기, 예. 재주와 그릇에, 그릇에 따라, 따라서 사지. 예. 그것을 사, 부릴 사자죠. 그것을 부린다. 군자지심은, 군자의 마음은 공이 서하고, 공, 공정하면서 서 사랑하고, 소인지심, 소인의 마음은 사이각, 사, 사사로우면서 각자가, 색일각, 각박할 각, 여기서는, 색일각, 각박할 각, 여기서는 각박할 각입니다. 사,
사사롭고 각박하니 천리 인욕지간에 내 상반이의니라. 천리와 인욕의 사이에 매양 상반 서로 반대될 뿐이다. 이의 요 세 개가 뿐이다지요. 뿐이다. 공의소를 그냥 사랑한다 이렇게 용서한다 이런 뜻으로 보지 않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나요? 아니 그냥 막서 하면 제일 좋은데 그냥 예. 공정하고 서하며 뭐 용서하고 사랑하고 서라 그런 게 뜻이 많잖아요. 예, 그냥 막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26장 갑니다. 자왈, 군자는 퇴이불교하고 소인은 교이불태니라. 태자가 태연할 태자지요. 군자는 태연하면서 교만하지 않고 소인은 교만하면서 태연하지 않다. 군자는 순리구로, 순리, 이를 따르다, 이치를 따르기 때문에 안서이 불근사하고 안서, 안서, 서자가 펼서, 편안할 서, 펼서 편안할 서입니다. 편안할 안, 편안할 서, 두 개 다 편안하다 그 뜻입니다. 안서하여, 편안하여, 불근사. 요 서자는 느릴 서자도 됩니다. 느릴 서. 예. 불근사, 즐겨하지 않다, 사. 예, 자랑할 긍이죠. 사, 방자할 사. 자랑하지, 불긍불사죠. 자랑하지 않고, 방자하지 않으며, 소인은 영욕고로, 영욕. 예, 영자가 불일령, 편령 되죠. 불일령. 예. 욕, 영욕은 욕심을 부리다지요. 욕심을 채운다 이런 뜻입니다. 욕심을 채우는 게 영욕입니다. 영욕. 예. 욕심, 소인은 욕심을 채우기 때문에 반시 이와 반대다. 예, 그다음에 27장 하겠습니다. 자왈, 강의 목룰이 근인이니라. 강의 목룰 네 가지. 강하고, 의, 구슬의. 목자는 밑에 있습니까? 예, 질박할 목, 나무목인데 여기서는 질박할 목입니다. 예, 질박하고, 눌, 은울한 게 눌이죠. 예, 은울할 눌, 눌박한 것이, 요게 바로 근인, 인에 가깝다. 아, 인한 사람은 보통 강하고, 굳세면서도 목눌하다. 질박하면서 좀 은울한 게 그런 사람이 인에 가깝다. 정자왈, 목자는 질박이요. 목이라 그러면 목, 여기는 이제 질박할 목이죠. 목은 질박한 것이요. 꾸민 데가 없이 순수한 게 질박한 거죠. 꾸민 데가 없이 순수한 거. 그게 바로 목이고. 룰이라 하는 것은 은우랄 룰, 룰이라 하는 것은 지둔이니, 지둔. 더들지, 둔자는 두날둔이죠. 지둔. 굶뜨고 미련하다 이런 뜻입니다. 굶뜨고 미련한 게 지둔이거든요. 그러니까 룰은 굶뜨고 미련한 것이니, 사자는 질지근호인자이라. 질이, 자질이 가깝다. 인에 가까운 자이다. 양시왈, 강의적 불굴어 물려가고, 강의, 강하고 굳세면 불굴 굽히지 않는다. 물욕을, 물욕에 굽히지 않고, 목룰적, 목룰, 질박하고, 은울하면 부지어, 부지 이르지 않다. 외치에는 이르지 않다. 바깥으로 달리, 바깥으로 치다치는 치다름에 이르지 않는다. 고 그러므로 근인, 인에 가깝다. 우리가 얘기했을 때 다르게 얘기하고 여기서 또 뭐 인이 또 이렇게 판단하는 그렇죠. 이 시간 또 중간에 오늘 끝까지 결국은 못 하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좀 더